다행히 가마 안에 있던 수행자들 친절하게 밖으로 나와주신다. 이 모자는 한두 번 쓴 모자가 아닌 것 같은. 한두 번이야? 우리 십몇 년? 13년이야? 13년이야? 여기 다니신 지요? 우와. 야, 우리들은 오래 다닐 게 이게 다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13년 산 증인의 자체 제작 한증모 명물이다. 그러니까 덜 뜨고 안 뜨겁지요. 아, 안쪽에도 그 안쪽에는 탕을 꿰맨 거예요. 이렇게. 아, 응? 이것이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그럼 10년 된 거 아니에요? 10년, 이거는 10년 안 됐죠. 10년 된 거는 버렸지요. 다 타서 없어졌지요. 화장 지우고 갔어요. 지웠어요. 입술, 립스틱. 완장 없는 군기 반장 역할까지 어울리신다. 아줌마도 안 좋고 요새 냄새가 나서 못해요. 세수하고 오세요. 와서. 여기 가면은 어, 그래갖고 들어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지독하게 냄새나서. 아, 화장한 게요? 예. 네, 저게 여기가 적외선 나오고 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저게 이제 자기 몸속으로 다 들어가지만 내뿜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좋은 거죠. 화장 불가. 민낯 입장은 기본. 군기반장 예리한 레이더망에 뭔가 또 딱 걸린 모양인데. 아, 처음 모셨죠. 목걸이 뜨거워서 안 돼요. 저쪽으로 가. 이 반지 같은 게 다 안 돼요. 저 가운데로 가서. 귀금속 착용도 금지란다. 안 되는 거 참 많다. 머쓱해진 찜질 초보 고수께서 빼라니 뺄 수밖에. 선생님은 처음 오셨어요? 다섯 번만 하면은 네. 땡이야. 다섯 번이 제일 좋아. 10년이나 됐으면 그렇게 오래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도 어디가 아프셔서. 처음에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다리 어디요? 여기.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지.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하지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갖고 할 정도. 그랬는데 여기를 이제 TV에서 본 거죠. 그러고 와서 좀 한 몇 달 안 다녔는데 여기가 싹 몇 달밖에 안 다녔는데 이게 여기가 결리잖아요. 담들잖아요. 한 번만 들어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싶은데 찜질 효능 과신하시는 아주머니. 실례지만 어머니 연세가 67. 피부가 저보다 더 좋지. 가만 보니 피부 나이가 30대. 물광 피부가 따로 없다. 이 또한 참숯 가마의 힘이란다.